아,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고요. 아,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sometime later, she returned for the tray. 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인숙 주인이 접시를 가지러 돌아왔습니다. Number two, after eating and becoming warm, the stranger's mood had much improved, and he now said, I left some baggage at Brambleford Station, Mrs. Hall. 자, 식사를 마치고 몸이 따뜻해진 후에, 자, 그 낯선 사람의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했죠. 자, 홀스 부인, 내가 약간의 짐을 브램블허드스역에 남겨두었다오. Number three, is there some way to bring it here? 그 짐을 이곳으로 가져올 어떤 방도가 없겠소? Number four, the roads are bad tonight, so my husband will get it for you in the morning. 아, 오늘 밤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남편이 내일 아침에 당신을 위해서 그 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umber five, it is too easy to have an accident in all this snow, she replied. 자, 오늘같이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사고를 당하기가 십상이지요. 그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Number six, yes, an accident. I too had an accident. 그래요, 사고. 나도 또한 사고를 당했다오. Number seven, what kind of accident? Mrs. Hall started to ask. 자, 무슨 종류의 사고를? 자, 홀스 부인이 묻기 시작했죠. Number eight, never mind about that. said the stranger. 자, 그 일에는 간섭하지 마시오.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Number nine, you only need to know that I am a scientist and all of my equipment is in my bags. 자, 당신은 그저 내가 과학자라는 사실과 모든 나의 실험 도구가 내 가방 안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우선은 7번, 8번 보겠습니다. 자, 7번, 8번. 자, 둘다 영어 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입니다. 자, 7번부터 볼까요? What kind of 하면 무슨 종류의 이 뜻이고요. 자, 전치사 of 다음에 명사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What kind of flower? 무슨 종류의 꽃? What kind of food? 무슨 종류의 음식? 자, 그리고 8번도 자, never mind. 자, 신경 꺼라고 뜻이죠? never mind. 신경 꺼. 자, 이 표현은 드라마에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5번인데요. 자, 5번은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앞에 to가 나오면 뒤에서 to 부정사를 찾고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인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사고 당하기에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보면 자, 3번에도 to 부정사가 나오고 7번에도 to 부정사 나오는데 자, 3번의 to 부정사는 앞에 난 방법 way를 수식해 줍니다. 가져오는 방법. 자, 그리고 7번의 to 부정사는 앞에 started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started to 뭐뭐하기 시작하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영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법적인 사항들 알아봤습니다.